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오버로드 방향도 이제 살펴봐야 될 테고요. 아, 이영환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래쪽. 그리고 이것입니다. 방태수. 네, 일단 어쨌건 이겨서 6경기까지 몰고 가야 LCK 결정전 이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태수 선수 입장에서는 위치며 오버로드 보내는 이게 이제 그 오버로드들을 다들 그 시계 방향으로 날리고 있는데 이 그런 심리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날리는 방향에 상대가 있으면 좋거든요, 굉장히. 그럼요. 자, 그리고 요즘은 빌드를 뒤집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카루스는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플레이보다도 본진 플레이, 선수 포니풀 혹은 성캐스 이런 빌드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앞마당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시계 반대 방향 정찰이 아니라 시계 방향 정찰을 양 선수 다 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잘 싸웠는데 아쉽게 승은 챙기지 못한 두 명입니다. 일단은 양 선수 다 뭐 시계 방향으로 보낸 상황이니 만큼 일단은 이영화 선수는 구드론 스포니풀. 야, 이렇게 되면은 방태 선수가 본진 스포니풀을 먼저 건설한다면은 이점을 상당히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도 저그대저그가 펼쳐지는데 이런 형태로 위치가 나오면 방태수가 조금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빌드까지 앞서 나왔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가 요즘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정말 위기입니다. 이거 꽤나 불리해요. 고비에 지금. 딱 걸렸어요.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딱 상대방 구드론 스포니퍼를 확인하고 저걸 6개 누른 모습까지 오버로드로 이제 꼼꼼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방태수 선수는 앞마당의 처리 가져가주고 나서 라바를 남겨서 저글링만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저글링 스피드업 되는 타이밍만 넘기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영환의 공격 태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영웅이 될 가능성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이영환의 공격력 조심해야 돼. 어제도 장기전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 급해서 러시아서 끝내버린 이영환이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빨리 끝냈는데 그때 들어갔어요. 그렇죠. 빨리 끝났어요. 일단은 이영환 선수의 저글링 스피드업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이영환 선수는 좀 승부를 봐야 되고 방태 선수는 그 타이밍에 드론 두세 개라도 동원해서 안전하게 상대가 이영환이라면 안전하게 드론 한 세 개 확보를 해서 같이 수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봤어요. 저번에 나올 때부터 봤는데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지겠죠. 드론 한 기. 네, 바로 찍어 잡았습니다. 저번에 향기를 잃긴 했지만 드론 한 기 잡아주는 플레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렇게 주춤하는 게 없던 게 이영환 선수는 거기다가 빌드 선택이며 상대방 위치며 오버로드로 뻔히 상대가 보고 있는데 지금 앞마당 한 거 뻔할 텐데 앞마당 따라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플레이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 알고 이영환은 그냥 내어갔거든요 지금. 이거 드론 한 기로는 힘듭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저글링 또 오고 있고 스피드 완료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영환은 어차피 이영환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단선적으로 직선으로 가거든요. 휘어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방태수는 위기고 이영환은 이 타이밍에 드론 뭐합니까? 드론 드론 치밀어도 뱉어야죠. 야, 그래도 정말 아슬하게 드론 한 기였는데 그 한 기를 중심으로 저글링들이 좀 다 잘 돌았어요. 방태 선수가 아직 수비 끝나지 않았어요. 이영환은 자 추가 방에 더 안 걸립니까? 방태 선수의 본진도 한번 보죠. 테크트리 상황 어느 정도 되는지. 자, 방태도 본진. 본진, 레어 따라가고 있고, 이영환 선수 스파이어가 지어지고 있고, 이영환 선수가 무진장 가능하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야, 드론, 원래 정상적으로 한 두 개 안전하게 뭐 한 세 개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 드론 한 개를 중심으로 저글링들이 이렇게 도는 플레이 이영환 선수가 저글링을 좀 많이 돌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나름 그 뻔한 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방태 선수 한 기 동원해서 원래 보통 막 나갑니다. 일단 당장 또 방태 선수가 게스처치도 안 하고 있는데 투에 처리라는 것을 이용해 갖고 저글링을 아주 다수 생산해서 저글링으로 밀어치는 이런 형태로 가다가 고개 안 먹히게 되면은 스포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방태 선수는 어쨌거나 버티고 또 버텨주면 투캐스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뮤탈릭스 숫자 뒤지는 거를 나중에 그 뒤집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방태수. 자, 저글링 전진 배치. 일단은 해처리가 더 많아요. 뚫기만 하면 라인만 뚫으면 됩니다. 라인만 뚫으면. 일단 소모전을 해주게 되면은 방태 선수가 유리하고요. 일단 그 애초부터 라인 자체를 잘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이득을 좀 보는 것 같네요. 오, 근데 추가 저글링 계속 갑니다. 완전 저글링. 야, 이거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자, 그러니까 썬크 지울 수밖에 없어요. 뮤탈리스크에다가 지금 라바를 감히 쓸 수가 없죠.
아 그런데 여기에 챔버도 좀 지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오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면 끝입니다. 네, 저... 네 이영아는 한 기, 다만 한 기라도 예, 뮤탈리스크 생산 자체는 하긴 해야 되고요. 들어가서 드론은 두 기 정도는 방탄소수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못하게 하는 거 정도는 안 돼요. 좀 잡았나요? 예, 지금까지는 드론 못 잡았고요. 예. 오, 예. 아, 디펜스가 예술인데요. 아, 진짜 드론? 그렇죠. 뮤탈리스크 한 기 뽑았고. 예, 드론 한 기도 안 잡혔죠. 드론 생산한 타이밍에 방탄소수가 저글링을 생산했는데 드론을 못 잡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야, 방금 전에 그거 정말 손해 많이 본 겁니다. 방탄소수가요. 자, 이영환. 자, 빌드의 분리, 뭐 오버로드 방향의 뭐 미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방탄소수도 봐야죠. 어차피 방탄소수는 장기전인데요. 오, 그래도 드론 한 기 잡았고요. 예. 이렇게 드론 한 개 한 개 잡히게 되면은 거의 투회 처리해서 드론 한 두세 개 잡은 그런 효과거든요. 지금 원회 처리 상태인 이영환 선수 때문에. 예, 저 스포어는 예, 일단 당장은 예, 당장은 뮤탈리스크를 예, 당장 뽑아내는 이런 욕심 내지 말고 예, 그렇죠. 드론 잡히느니 스포어에다가 자원 투자하는 건 아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박태 선수. 그런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영환 선수가 뮤탈리스크 이후에 원회 처리해서 저글링을 생산하느냐. 예, 뮤탈리스크 생산하느냐 혹은 드론을 생산하면서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 주느냐 그 부분을 좀 정찰을 해줄 필요가 있어. 이 저글링들이 좀 뛰어서요. 자, 저글링으로 상대편의 뮤탈 묶어놓는 사이에 근데 소수의 이거 누굽니까? 야, 이영환의 저글링. 자, 13연속 찍을 저글링들이죠. 야, 여기서 얘가 더 먼저 흔들어줘요. 야, 대박. 어쨌든 이렇게 뭐 서로 간의 견제가 좀 있었는데 예, 투회 처리 상태인 방태 선수인데 반에서 이제 그 라바가 너무 많이 놀고 있죠. 좀 스파이를 올리려고 자원을 좀 축적하나요? 예, 그 뭐 좀 오버로드도 뭐 잡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스파이어를 지으려고 자원 조금 모았군요. 예. 그래도 예, 앞마당 쪽에서도 이제 게스트 채취할 앞으로 이제 앞마당에서 게스트 채취를 빠르게 해야 그 힘을 바탕으로 방태 선수가 역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은 예, 방태 선수 지금 예, 그런 정도 자원은 안 되나요? 그쵸 지어야 돼요. 예. 스포 짓는데 자원을 너무 아껴서는 예, 이길 수가 없고요. 방태 선수 딱 스포 지을 때쯤 이렇게 와서 깨는 겁니다. 여기 자원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방태 선수는 저글링을 또 달리면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죠. 예, 그리고 앞마당 해처리 완성된 거 또 확인하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방태 선수도 스포 건설하고 앞마당 게스트치 따라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예, 이미 생산해놓은 뮤탈스크가 상당수기 때문에 아 그냥 앞마당 깨입니까? 예. 자, 뮤탈 하나 정도는 뭐 거의 예. 안 나거든요. 이거 정비되면 큰일 나면 앞마당 깨지면 거기다가 저글링까지 야 13연승 거의 찍는 분위기입니다. 이영환 예, 이영환이 요즘 연승을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예. 아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콜론이 네, 빌드 분리했죠. 위치 분리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박태 선수가 참 좋았는데 예, 요즘 들어서 저그대저그 예, 빌드 갈리면 이기는 경우 정말 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영환은 다르거든요. 13연승의 이영환인데요. 이러면 적절할 때 딱 드론 딱 드론 저그린 나임 시켜서 드론 잡아주고 그리고 뮤탈스크로 이게 견제를 막 계속 막 이것저것 다 뭐 견제를 가는 거 아닌데 한두 번 딱 견제를 갈 때 적절하게 드론 잡아주고 스포 콜로니 네. 건설 못하게 만들어주고 급히 플레이가 너무 좋았네요. 이영환 공격 성공한 다음에 앞마당 취소했어요. 야 앞마당 취소한다 공격으로 끝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기근 선수가 앞마당 취소해버려요. 네. 뭐 견제가 화려하고 뭐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영환 선수의 그 견제 자체가요. 근데 그 소수의 견제가 너무나도 적절하게 그 활약을 했었고 반대로 방태 선수는 네, 확실히 그 스파이어 완성되는 타이밍에 저글링 쏟아볼 때 드론을 못 잡았던 게 좀 컸던 것 같네요. 예, 아 뭐 요즘 들어서 이영환 선수가 13연승 찍고 있고 이재동 선수는 간혹 진다 해서 예, 이영환이 이재동급이 되었네. 뭐 이런 멀었죠.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예, 특히 뭐 커리어 면에서는 아예 뭐 발끝에도 이제 못 미치는 정도이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건 이재동 원탑이 지금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재동 원탑인 것 뿐만 아니라 도전자조차 없었어요. 도전자 이재동 원탑에 근처에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정의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도전자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영환 선수가 이재동의 원탑 아성을 한번
넘보고 있어요. 넘보고 있어. 예. 네. 몸만 나서 그렇지 애교가 다 만난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승환의 성질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이영환의 시대가 이렇게 기세 등등입니다. 그렇죠. 뭐 공식전 13연승을 또 그 찍었는데 아 정말 이영환 선수가 대단한 게 지금 저그 테라토스 다 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영환 선수의 약점이었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프로리그에서는 상대 팀 감독 입장에서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될지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특히 오늘 데뷔 후 첫 승리한 김준호도 있고 카드가 가면 갈수록 더욱 여기에 박성균도 안 나왔죠. 전상욱도 안 나왔죠. 많아요.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선수예요. 예, 예, 예. 어쨌거나 그 뭐 지금 SK텔레콤 키워니 뭐 무조건 다 멸원 형태로 해가지고 예, 1위를 오래 고수하고 영화를 잘 지지도 않고 예, 이런 가장 큰